50년 된 대한민국 1호 주상복합 세운상가는 요즘 재생사업이 한창입니다. 지난 2015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는 대신 재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. 이곳을 지켜온 장인들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다시 세운상가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며 오는 5월에는 도심을 연결해줄 공중보행교 등도 설치됩니다. 세운상가 등 13곳을 1단계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한 서울시가 2단계 도시재생지역 17곳을 추가 선정해 발표했습니다. 이들 지역에는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각 지역별로 2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됩니다. 1단계에 이어 오늘 발표드리는 2단계 사업은 동북, 서북, 서남권에 적절하게 분포되어 서울형 도시재생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장된다는 그러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선 중심지 재생지역으로 7곳이 선정됐습니다.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개발되는 영등포 경인로 일대를 비롯해 역사 문화를 간직한 정동과 마장동 일대 등입니다. 이들 지역의 임대료 상승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등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. 또한 주거지 재생지역으로 10곳이 확정됐습니다. 강북구 수유 1동과 은평구 수색동 등 주민 참여가 기대되는 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올해 3단계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합니다. 3단계 사업의 준비 단계로 희망지 2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. TBS 문기혁입니다.